잠시만요. 자식아, 어? 나 신입 비대가 없습니다. 이런 소리 안 해. 자식, 뭔 되겠어? 어? 아, 진짜. 이 자식, 너 지금 고민 하면서 나한테 빠질 뜬다는 거지? 어? 아니, 뭐, 왜 나를 그러지? 신입 비대 앞에서, 다 잘했다고 다 모르는 앞에서. 너 신분하고, 어? 아니, 그게 그렇게 중요해. 그게 자주. 야! 왜 기껏 하단 말이 뜻이 하는 거예요? 야! 지훈이가 얘기하잖아! 다 얘기하자 말해, 이거! 아, 진짜. 어? 지훈이가 얘기하잖아! 야! 지훈이가! 말씀드렸죠? 아우. 야, 말씀드려. 야, 진정하게 말씀해. 진정하게. 야, 많이 아프다고. 서로 한 대씩 때리시든지. 그래. 서로 한 대씩 때리시든지. 그래. 나 한 번만 좀 정리하자. 정리하자. 아, 이게. 그래서. 제정신 뭘 서로 한 대. 이기는 사람 말든 이기는 사람은. 가. 야, 지금 한 수세. 아, 나 진짜. 그럼, 야, 나, 준비. 야, 아, 야, 이거 봐. 아, 이렇게, 거. 해봐. 하나, 둘, 셋. 난 다. 좋은 밑거름이 되겠죠? 아, 뭐. 아니, 여기, 주인 아주머니한테도 사과를 드려야 돼요. 놀라셨어요, 지금. 아, 사장님! 아이고, 어머니! 놀라셨죠? 예, 근데 어느 순간부터
연기인 줄 알았죠? 알았어요. 어머님은 방에서 보면 다 모르거든요. 근데 현장에 들어있다 보면 이게 막 그대로 흔들어대니까. 아, 진짜 웃겼다. 자,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아, 냉면도 한 번에 시켜줬으면 좋겠다. 시켜먹으면 되지, 진짜. 이게 먹으려나? 야, 그런 걸 왜 이쪽에다 이게 돈을 내가 갖고 있다니까? 안 돼, 안 돼, 안 돼. 냉면 안 돼. 냉면은 뭐 하고? 이거 먹고, 왜냐면. 저녁도 먹어야 돼. 저녁도 먹어야 되니까. 이거 밥을 먹으면 돼. 아빠, 얘네들 좀 먹고 싶은 거 하나씩은 좀 사주자. 뭘 아까부터 하나도 안 사줘. 나는. 그때는 뭐라 그랬어? 너 먹고 싶어, 냉면? 여보란 소리가 안 나와요, 엄마? 안 먹을게, 엄마. 그래, 안 먹어, 그래. 너 안 그래도 뱃살도 그런데 냉면까지 먹으면. 20만 원 들고 가족들끼리 여행 떠나려면 자식들은 정말 가정교육 제대로 받아야 돼. 어? 하나하나 못해. 보니까. 야, 이게, 야. 근데 만약에 아까 냈던 만 원의 톨비가 아깝다. 뭐 이것도 절약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고속도로를 안 와도 되는 거죠. 그럼요. 고속도로 비싸 저래는 또 막혀요. 아, 맞아요. 아까 초반에 좀 막혀. 아니, 이렇게 사세요, 좋은데. 지금 우리가 고속도로 달리다가 무지로 빠져가지고 5분당 걸렸어요. 5분당 걸렸는데 이렇게 맛있는 식당이 있고. 산세가 너무 좋고. 이 친구들은 산세가 꼭 편이라고 크게 말해. 어렸어요, 편이. 나 되게 한 잔. 야, 뭐인도 했어. 나만 그런 게 아니야. 산세. 왜 자꾸 산세 그런 식으로 유시한 티를 내냐. 아우, 산세가 좋아요. 누가 그래. 와, 몽아. 몽아. 완전 최고다, 최고. 오래 먹었던 고추가운데. 와, 그래? 맵다고? 완전 최고인데? 완전 맵다고? 와, 죽겠다. 야, 너 원데이 투데이 해봐. 어? 와, 매워. 어우. 어우. 아, 어디서 몽이가 속아 죽는구나. 어우, 배워. 아, 옛날에 기능이 좋았는데 기능이 진짜 실제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. 진짜. 한 라스코. 어우, 배워. 우와. 물 먹어, 물. 아, 입맛 빼졌어. 오, 깜짝 놀랐다, 나도. 어, 진짜 맛있다. 와. 딱 맞아. 이거 빠 이거 신으면 진짜 빠르잖아요. 우리가 신으면. 아니 애들이 지금 문자 왔다. 뭐라고요? 선배님 남원역에 10시에 도착합니다. 마중 나와주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. 선배님 존경합니다. 방법이 없나 봐. 모르는 우리가. 그지? 왜 도시가 멈춰버린 거 같지? 자, 이거 하나 더 보여줘. 야, 이거는 무슨 맛이고 인상 맛이가? 지금 뭐 이러더라. 예, 어? 그렇죠 형. 저거 그걸 차양막 있는 거는. 아니 저거를 쓰리를 해가지고 쓰리 수준은 아니고 거의 그 저 뭐냐 거의 절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. 인상을 통째로. 6년을 정성 들인 것을. 아, 그건 진짜 아닌데. 난 그건 봤는데 중학생 애들이 수박을 두 개인가 서리했는데 그 수박 주인이 경찰이 신고해가지고 소년왕 갈 뻔하는 걸 뉴스에 보도가 나섰는데 인심이 아 이렇게까지 떨어졌나. 아 근데 그거하고 뭐 얘기야 막 반대되는 얘기야. 야 형은 임마 지금 도둑만 안타깝다는데 지금 도둑만은 도둑놈을 잡았는데 그거를 지금 안 풀어줬다고 너는 항의하는 거야. 아, 예. 이거 도벽이 있어서 그런가 내가? 아, 진짜. 나는 그래도 지훈이 형 사랑해. 지훈이는 MC 봉한테 끊임없이 구사리를 주고 MC 봉은 전화하지 않아. 믿지도 않아. 그러지 않아. 왜요? 나는 저런 거 나는 워낙 많이 들었어.